그릇에 무언가를 담으려면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릇이 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사람들은 다들 가지고 있는 그릇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참 미약한 동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뇌의 몇 프로를 쓴다고요? 네, 전체 뇌의 그몇 퍼센트를 쓴다 하잖아요. 그것도 다못 쓰고 죽는 게 사람인지라 그 그릇에 뭔가를 담으려면 네, 담겨 있는 것들을 버려야지 또 다른 걸 담을 수 있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깜냥이 안 된다. 네. 근데 뭐또 자기 스스로 내가 그릇이 작은 사람이야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은 또 많지 네, 않잖아요. 예. 그렇죠. 항상 자기 그릇을 스스로 과대평가하기 마련인데 네.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에휴 이거 좀야안 되겠다 싶으면 얘기가 아니야. 근데 이렇게 흘러가네. 아 이게 좀 아닌가 같다 싶으면 아 내가 그릇이 그렇게 크지가 않구나 얼른 드러내고 네. 새로 좀 담고 또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또 얼른 드러내고 네. 쓸데없는 약간 걱정이라던가 쓸데없는 어떤 그런 것들은 좀 버리고 네. 네. 새로운 걸 담아야 되지 않을까?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좀 그런 뭐 네. 생각입니다. 적절한 자기 비하가 필요하지 않은가? 네. 나나 안 되는 놈이야. 난 그릇이 작아. 네. 얼른 내려놓고 그냥 가자. 이야,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따위로. 네. 내가 언젠가 죽이고 만나 내가.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그릇을 한번 직시해 보세요. 어느 정도 크기인가? 네, 명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꾸역꾸역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적절히 잘 비워내면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름답게 좀 마무리해 봤습니다. 아우, 네. 좋네요. 네. 이렇게 사람 병주해야 하고. 참, 그릇이 커, 사람이. 네, 오늘은 오렌지 우드 시리즈 계속됩니다. 그 오렌지 우드 세 번째 시간이고요. 네. 지난 시간에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탑솔에서 탑백까지 됐어요. 이거는 BG192CD고요. 32만 9천 원 가격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4cm 그리고 쉐입 그랜드 콘서트 쉐입이죠. 약간 클래식 기타 닮은 쉐입. 그리고 솔리드 시더입니다. 네, 시더. 네, 지난 시간하고 같은 거의 같은 스펙인데 이제 뭐가 다르냐? 솔리드 마호가니 백이 들어갔다라는 백 거죠. 들어갔어, 백. 네, 그래서 탑백 소리입니다. 마호가니 사이드에 4개 마호가니 지판에 로즈우드 머신헤드 다이캐스트 골드헤드 머신 그래서 네. 여기가 나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백에서 솔리드로 보여주고 있죠. 네. 본넛에 로즈우드 브릿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체 검사해 볼게요. 똑같겠죠. 104 76이 아닐까 싶은데요. 5 5 77입니다. 77. 네, 104 77. 또 망함? 0점 와. 망함? 뭐지? 됐어요? 네. 몇대몇? 8375. 네. 더 가볍단 말이죠, 이게. 네. 저는 더 무거웠는데. 역시. 9-1. 역전이야? 네, 3점. 예! 아쉽겠다. 10g 차이로 퍼펙을 놓치고. 1.91입니다. 이게 그렇게 무거워? 아까보다 무거웠는데? 네, 저는 진짜 되게 차이 많이 나게 허술하게 얻은 게 맞춰가고, 꾸역꾸역 맞춰가고 있고요. 명호 씨는 2승한 게 전부 다 10g짜리로 퍼펙을 놓친. 야, 이거 뭔가 되게 이기면서도 미안하네요, 오늘은. 아, 이거 승질이가 난다요. 진짜. 네, 짜증이가 나고 승질이가 난다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배음이 시더의 느낌이 있죠. 네네네네 그죠? 그렇습니다. 배음이 좀더 풍성해졌어요. 좋은데? 네. 노래. 마지막에 마이너로 끝냈어요. 3번 줄을 건드렸죠. 네. 네. 자주 그런 거 하는 얘기 안 해도 돼. 예. 알겠습니다. 이 뭐랄까 그
사운드 기조가 같은데요. 네, 사운드 맞아요. 기조가 비슷한데 원래 한 이 정도 있었다면 사운드가 그 중간에 예, 좀 차면서 레인지가 맞아요. 넓어진 느낌. 모니터 해상도가 살짝 올라간 네, 맞아요, 한 단계 올라간 느낌이네요.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기조가 같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더를 잘 쓰네요. 자, 예. 네, 오렌지 오드가. 저 소리 좋아요. 네, 좋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 요쯤 되니까 30만 원대 한 초반쯤 되니까 얘기가 네, 조금 네. 이제 사운드 퀄리티가 조금씩 보이네요. 네, 사운드 나오죠. 네,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그 한창 유행했던 그 Falling Slowly. 네, Falling Slowly. 네, Once OST. 그렇죠. 이번에 저희가 또 시네마 타임스를 하느라 네, 그런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영화 OST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Falling Slowly 듣고 올게요.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거기도 명곡 참 많죠. 많죠. 곡을 되게 엄청 단순한 느낌으로 네. 그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네. 느낌의 곡들이 많이 실렸었잖아요. 그 저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 오박곡도 있어요. 네? 그 스튜디오에서 노래 그 녹음하는 분이죠. 네네네네. 그 타임에 나오는 OST가 오박이에요. 아, 네네. 저 네. 알아요. 오박. 4분의 오박이에요. 네네, 4분의 네. 오박. 그러니까 뭔가 연주가 화려하다기보다 그런 네. 특이한 감성의 포인트를 잘 그렇죠. 잡아낸 네, 그 오박곡 그게 그해 음악상을 많이 네. 휩쓸었었죠. 그럼요. 네. 제가 썼던 그 타짜 통기타 교본에도 Falling Slowly 수록을 했었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어쿠스틱 치는 사람들 중에 그 메인 리프 한번 안 쳐본 사람 없을 거예요. 네, 없을 거예요. 네, 정말 유명했었죠. 네,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348화의 레이크우드 어쿠스틱 기타 D31CP 모델이었는데요. 정성화 씨 나오기 바로 직전이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힌트 막 드리고 그랬었는데 여기 밑에 익수환 님이 아주 깔끔한 소리가 나는 게 꼼꼼하게 많은 정성을 기울여 만든 기타인 것 같네요. 더불어 기타만큼이나 정성 있는 게스트분의 연주도 기대가 됩니다. 한줄평 정성 아래 있는 기타. 네. 정성하. 네. 정성 아래 있는 기타. 좋네요. 네, 익수님이 아주 찰지게 네, 답변을 잘 달아주셨어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 씨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네, 오렌지 우드랑 시더랑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확실히 스펙이 올라가니까 그 뭐랄까 사운드도 약간 차게 시작하고 네. 오렌지 우드에 약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오렌지 우드에 기대주는 시더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똑같은 한 줄 평이었는데 오렌지는 시다. 아, 나 주사먹기 정말. 아유 시다. 네, 이게 지금 32만 9천 원이었어요. 네, 네 무게 몇 대? 아니 점수 몇 대면? 7.5, 네. 8, 네 조금 네. 올려봤습니다. 저는 가격이 올라간 만큼 똑같이 그만큼이다. 올라가지 않았나? 그만큼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BG192CD 시더 모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오렌지 우드 BG190 이거는 네. 이제 드레드너 쉐입의 시트카 스프루스 올라간 탑백설 모델입니다. 네. 역시 32만 9천 원짜리 네. 이 정도의 퀄리티 상승이
일단 예상은 되는데요.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